없이 마침내 우리를 아 우준이요 아, 멋있었어 저때 준이 오빠 자 지오디의 어머니께는 우리 준이 형이 어린 시절 미국에서 어머니와 힘들게 살 때 겪었던 일을 듣고 박진영 형이 만든 노래야 근데 이 노래 나오는 유명한 음식 짜장면 이 짜장면이 실제로는 박진영 경험담에서는 다른 메뉴였다고 하는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알아? 1번 잡채 2번 잔치국수 3번 불고기 4번 스파게티 5번 짬뽕 짬뽕 잡채국 불고기 당신은 진짜로? 사랑했어요 불고기 아니야? 나를 잔치국수를 잡채? 미안한데 치즈를 너무 먹고 싶어 잡채? 얘들아 나는 난 잡채로 알고 있거든 나도 잡채 원님은 잡채가 싫다고 하셨네요 잡채인 것 같아 잡채가 근데 잡채가 고급 음식인데 잡채 가자 잡채 불고기 나는 잡채로 알고 있어 왜냐면 미국에서 잔치국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잡채나 불고기 같은 느낌인데 내가 봤을 때 잡채였기 때문에 면으로 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전 세계 한식당 어디를 가도 잡채가 있어요 한식당에 가면 맞다 맞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불고기도 있어 어디 가나 잡채 너무 뻔한 거야 잡채? 아니야 나 잡채일 것 같아 나도 잡채일 것 같아 어머님은 잡채. 잡채가 싫다고 하셨어 나도 잡채라고 들은 것 같아 다혜가 어머님은 잔치국수가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잔치국수가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불고기가 싫다고 하셨어 잡채 잡채 불고기 같은데? 잡채 자, 5, 4, 3, 2, 1 불고기인가? 어머님은 불고기가 잡채. 싫다고 하셔 잡채 정답은 1번 잡채 어머님은 불고기 잡채 너무 먹고 싶다 진짜 아, 잡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 이 친구가 불고기라고 했잖아 아, 단가가 일단 불고기 불고기 그래서 불고기는 100% 아니야 과연 단맛일지 쓴맛일지 시식 왜 뱉으려고 그래? 너무 피하는데! 레디, 큐! 준영 어머님이 네. 일 나가시다가 네. 그런 게 가끔 나오는데 나오면 거기서 드셔도 되는데 네. 이 가족들 생각나가지고 집에 갖고 오시고 아, 너무 준영이 형 좋다는 거야. 아, 너무 눈물이. 이해해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너는 먼저 잘 먹던데. 네가 먼저 먹고 해주던데. 아니 이제 나영이는 이제 거기 혹시 잘못됐을까봐 김희상궁처럼 내가 맛을 먹는 줄 혹시 쉬었을까봐. Music Network, Mnet.